안녕하세요, 딘딘. 나비의 비고 찬스.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뭐길래 이렇게 또 많이 손님들이 오셨을까요? 오늘 주제가요, 바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한국의 비비고 제품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오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대한 외국인 비비고 픽입니다. 자, 일단 한 분씩 그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불가리아에서 한국 5년 차 된 낸시입니다. 낸시. 네. 반갑습니다. 불가리아 낸시.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낸시 씨. 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수미따스라고 하고요. 네. 한국 온 지 무려 17년이나 됐습니다. 벌써.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 17년이면 또 다음. 네, 저희.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저는 중국에서 온 타켜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타켜청? 네네. 알겠습니다. 4년 정도 되셨고요. 근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우이고요. 저는 스페인에서 왔고, 그 한국에서 이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또 4년. 화초? 네, 와드로. 맞아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와주셨습니다. 뭐 비비고 제품은 좀 다들 자주 드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에 비비고 비빔밥 레스토랑이 있어서 거기서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빔밥을 많이 먹어서 제가 비빔밥이 제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역시 비빔밥이 또 K푸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K비비고의 비비고에서 이제 비빔밥을 접하고 비빔밥이 최애가 됐다. 네. 그럼 낸시 씨는 혹시 비비고 언제 처음 드셔보셨나요? 저는 한 5년 전? 네. 학단 다녔을 때 기숙사에 있는 편의점에서 거기서 김치, 비비고 김치, 비비고 김치 먼저 맛있죠. 먹어봤고요. 너무 편리하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 좋은 기억 나네요. 김치. 김치도 맛있지. 그것도 되게 편의점에 가까운 곳에 다 구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타교청 씨는? 저는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네. 학교에서 국제 음식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한국 유학생분들이 준비한 비비고 부대찌개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대찌개를 네, 그때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바로 첫 입을 반했어요. 네. 학교에서 음식 축제를 하는데 비비고 부대찌개를. 네. 자, 이제 수많은 비비고 제품 중에서 본인의 나라로 가지고 가고 싶은 제품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최애 제품을 원픽을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낸시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소고기 미역국이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네. 국류 많이 먹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특히 그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라 그 조금 사람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리아에서도 국물류를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아주 많이 먹고요. 그럼 우리 스페인에서 온 반우 씨는? 스페인에서 약간 타파스나 그 아페타이저 그런 가볍게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데 타파스 역할로 그 비비고 한성 만두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딱이지. 예, 맛도 별로 맵지 않고 그 많이들 호기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만두도 또 관심을 가지실만 하죠. 이게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딱 먹기에는 딱 만두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오신 탁교청 씨. 저는 가능하다면 모든 제품을 다 가지고 가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맛에 반했던 부대찌개를 가장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고구마, 마라탕 같이 탕류를 즐겨 먹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 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작진 분들이 그러시는데 비비고 부대찌개는요 중국에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몰랐어요. 지금도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팔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픽을 고르시는 동안 저희가 제품이 다 조리가 됐습니다. 좋다. 이렇게나 빨리 그냥 뭐 몇 마디 나누고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완성이 됐어요. 뚝딱이야, 뚝딱. 네. 비비고의 힘이죠. 네. 저희가 한번 같이 먹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비비고 환상이죠. 이거 진짜 그냥 저
그냥 가정집의 한 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뭐 다들 조금씩 드셔보실까요? 네. 아. 네. 근데 저는 미역국 때문에 약간 그 미역의 식감을 외국인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어,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 모두 다 완전히 좋아할 것 같고 오. 사실은 그 안에 빵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바게트 빵 같은 거요. 어, 국에 빵을 찍은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어, 근데 미역국에 빵이라? 미역국에도 톡 넣어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떡 넣으면. 어, 아,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직화구이 김을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왜냐면 불맛이 살짝 나면서 이게 맞아요. 밥이랑 싸 먹으면은 한 공기가 그냥 뚝딱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밥이랑도 이제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이게 TV 보다가 이게 그냥 하나씩 집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아, 간식처럼. 맞아요. 제 친구들은 김 너무 좋아해서 계속 선물로 줬어요. 김을 외국, 진짜 많이 좋아하시네요. 외국분들이 한국 갈 때 김을 굉장히 많이 사가신다고 해요. 저는 외국인분들 중에 김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이제 외국인분들에게도 취향이 되게 저격되고 입맛이 딱 맞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렇죠. 사실 아까 반우 씨가 말씀하실 때 한선만두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몰라서. 근데 이거 처음 먹어보니 엄청 크네요. 네. 그 한국만두 처음 먹어도 두께 먹어도 정말 맛있고 아페타이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에피타이저 치고 엄청 큰데요? 어, 메인급인데? 진짜 크네요. 어때요? 뭐 어때? 맛있지. 맛있지. 당연히 맛있지. 맞아. 비비고 만두는 사실 뭐. 비비고 완전 짱이에요, 그냥. 맛있어, 맛있어. 렌시 씨는 어때요? 전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거 한솥 만두랑 그거 만두국 끓여 먹어요. 아, 맛있겠다. 그거 진짜 맛있고 완전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먹는 게. 뭐 사골 국물이나 뭐 비비고에서 파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한솥 만두를 넣으면 또 그게 만두국이 되는 거고. 저는 사실 비비고 부대찌개를 처음 먹어보는데 아까 타클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식감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식감이 정말 맛있는데요. 네, 동구 햄을 약간 말랑말랑한 식감인데 비비고 햄은 되게 탄력이 있어서 맞아요. 맛있어요. 이게 부대찌개의 또 묘미죠. 찌개가 얼마나 얼큰하냐, 부대찌개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이거는 정말 사왔다 해도 믿을 정도로 각 식당 네. 비비고입니다. 네. 이게 비비고입니다. 자, 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라비 씨는 이 중에 가장 챙겨가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는 직화구이 김. 네, 아무래도 밥만 있으면 어디서든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그쵸. 이 김이 불맛이 엄청 또 사로잡아서 이 김을 저는 꼭 챙겨가고 싶네요. 딘딘 씨는 만약에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만두. 지금 만두가 하나가 한솥 만두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일단 속이 꽉 찼고 하나만 먹어도 일단 양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쪄 먹을 수도 있죠. 튀겨 먹을 수도 있죠. 국에 넣어 먹을 수도 있죠. 여기저기 먹을 수 있어서 저는 한솥 만두를 아마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외국인 손님분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떤지 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온 지 17년째인데 네, 오늘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감사합니다. 맛있는 비비고 음식 그리고 이제 재밌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무래도 맛있는 또 한상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좀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K-pop 팬이라 그 딘딘 그리고 라비 두 분 실제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K-pop 누구 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반우. 저는 오늘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양한 나라 이야기 듣는 게 엄청 재밌었고 그 자기 나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맞아요, 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또 와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탁구청 씨? 저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또 비비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비보드 차트를 하면서 이렇게 패널이 계신 건 또 처음인데 맞습니다. 각국의 식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보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둘, 셋! 비보드 차트!